제도에 운영이 있습니다. 세 군데 제도인데요. 일단 첫 번째 달라 관련된 관청로서 두 군데가 있었대요. 호부 3사 이전합니다. 끝.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런 기관이 있었답니다. 호부는 6부 중에 하나예요. 2부 예병 형공 기억나시죠? 그 중에 호부에서 재정 담당합니다. 자, 두 번째 달라는 좀 봐줄 얘기가 있습니다. 고려는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토지와 호부를 조사해서 호부, 집과 입입니다. 여기 구자인 문자예요. 집이 몇 개인지, 거기에 입이 몇 개인지, 사람 숫자를 조사해서 호지대장인 양안과 호구장인 호접을 작성하였대요. 양안이라는 문자, 양은 재다라는 의미의 양자고요. 그리고 이제 안이라는 건 목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이라는 글자는 한국사 시간에 영어로 가끔 등장합니다. 호구장군인 호접 작성하게 되는데, 자,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거를 작성했다. 이거 우리가 지난번에 들어봤죠. 통일신라 때. 그리고 서수명 이번 문제였죠. 촌락문서, 민정문서입니다. 민정문서와 비교를 해볼까요? 민정문서 기록한 거 굉장히 많았어요. 토지 누구가 소유했는지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인구수 얼마인지 기록합니다. 거기에다가 온갖 나무 숫자에다가 온갖 동물 숫자까지 굉장히 세세하게 여러 가지 다 적어놨던 것이 민정문서였죠. 그런데 그렇게 복잡하지 조사하지 않고 딱 두 가지만 조사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토지 누가 가졌는가, 양안, 그리고 사람 얼마나 사냐, 호적 두 가지만 가지고서 모든 세금 가로됩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각 분야의 조세를 할당하고 국물과 역을 징발하였다라고 하면서 세금의 종류가 소개가 되는데요. 그 세금의 종류 세계에서 승리된다. 칠판에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세금 대목입니다. 세금제도가 고려했을 때 이제 정비가 됩니다. 아름답게 세 가지로 딱 통합했어요. 조세와 공납과 역 세 가지로 완성이 됩니다. 물론 고려에서 독창적으로 만든 건 아니고요. 제도 잘 만든 애들 있죠? 중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당나라에서 세계사 관심 있는 사람들은 혹시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조용조란 제도를 만듭니다. 세금 이렇게 보내면 된다. 만든 제도예요. 그래서 요거 그대로 건져서 조세와 공납과 역을 갖다가 거는 식으로 세 가지로 일단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거두면 국가가 필요한 거 다 거둘 수 있대요. 자, 그래서 아까 뭔가 볼까요? 조세는 일단 토지세입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생산량의 10분의 1을 갖다가 얻습니다. 생산량이 없는 토지는 어떻게 될까? 아니요. 즉 농지에만 해당되는 세금입니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생산량의 10분의 1을 내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국가로 가겠죠? 그런데 수족권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갈 겁니다. 생산량의 10분의 1을 걷는 거 조세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공납인데요. 임금님 밥상으로 생각합시다. 임금님 밥상에 밥은 일단 올라가게 됐습니다. 반찬도 올라가야겠지? 디저트로 과일도 올라가야 됩니다. 곡식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이 공납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제외하고서 받는 것들, 여러가지 특산물들, 그리고 특산물 외에 옷감 같은 것들도 들어가요. 특산물 없는 종류는 옷감으로 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받는 것들, 쉽게 다른 말로 현물이라고도 표현하는 거, 이게 공납되겠습니다. 이렇게 받는 게 물건들 다 받을 수 있죠. 곡식 아니면 몽땅 다 공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역 있습니다. 몸으로 때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요역과 군역이 있었고요. 이거는 삼국시대 이전하고 똑같죠? 요역 같은 경우에는 노동력 동원하는 거였고, 공사장이라든지, 뭐 짐 다루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시킵니다. 그리고 군역은 군대 가는 거였죠. 세금제도는 이렇게 세 가지로만 넣습니다. 이걸로 하면 다 국가에서 필요한 것들을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장부를 두 개 봤었죠. 민정문서 신라 하나 때 하나에서 다 해결했습니다만 이제는 장부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세 개의 세 종류의 세금을 거두는데 그 두 개의 장부가 사용된다는 얘기고 각각 어떤 세금이 어떤 장부를 쓰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토지세는 조세는 뭘 사용하면 되겠니? 토지대장을 쓸까 아니면 호접을 쓸까? 토지대장 쓰겠죠. 양안 씁니다. 쉬우로 빼볼게. 자, 역은 토지대장이겠니? 아니면 호적이겠니?
사람 동원하는 거니까 뭐 기준으로 하면 편하겠지. 사람 기준으로 호적으로 하면 편하겠대요. 그리고 까다로운 애 있습니다. 정답입니다. 이거는 호적 기준일까 아니면은 토지 기준일까? 토지. 생각들이 여러 가지 갈릴 거예요. 답은 호적입니다. 왜 그러느냐? 특사불이라서 그래요. 자, 임금님 밥상은 예를 들어서 사과가 임금님이 이전에 사과를 주어서 200상자를 드신다고 칩시다. 그렇게 치자. 200상자를 드신대요. 그래서 국가에서 1년에 사과 200상자가 필요하답니다. 그러면은 사과가 나는 지역에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상도에서 한 지역 그리고 충청도에서 한 지역 난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다가 야, 얘 100상자 가져와, 100상자 가져와 이런 식으로 시킵니다. 그러면 그 지역 관청에서 받아다가 그래 우리 동네 5개 지역이 있으니까 한 지역에서 20상자씩 그리고 한 지역마다 뭐 40가구씩 있으니까 40개의 집이 있으니까 한 집에서 반상자씩 이런 식으로 집집마다 사람 머릿수 기준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국가 기준에서 사람들은 주관하겠지만 그래서 공간 같은 경우에도 호적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게 되고요. 집 단위로 보통 부과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세금의 성격을 갖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요 결국은 사람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라고 불러요. 한자로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이는 사람, 주는 머리입니다. 사람 머릿수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양안 같은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한테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재산세.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자, 이때는 우리가 또 한 명을 몰아서 물어봅시다. 자! 질문입니다. 쉬운 질문이야, 걱정마. 그냥 소통만 하면 돼. 국가가 임금님께서 자리를 내주셔서 고려의 백성이 너한테 재산세와 인두세 둘 중에 하나를 면제해주신대. 뭐 면제받고 싶어? 재산. 재산세를 면제받고 싶답니다. 왜 그럴까요? 부자거든. 부자라서 재산세를 면제받겠다고 한 겁니다. 자, 만약에 가난한 사람이었다고 칩시다. 그럼 뭘 면제받겠다고 했을까? 인두세. 인두세겠죠. 재산이 없으면 안 내는 게 재산세예요. 농민들이 만약에 자기 땅이 없다. 그런 경우 많습니다. 자기 땅이 없으면 걔는 재산세 제로입니다. 토지 소유자한테 붙은 세금이기 때문에 자기가 소유한 토지가 없으면 안 돼요. 반면에 인두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니? 누구나 가난하든 부자든 다 똑같이 내는 세금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최종적인 질문을 대답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국가가 세금 제도를 개혁해서 백성들을 좀 생계를 보장하고 싶다라고 하면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싶다라고 하면 재산세와 인두세 중에서 어떤 쪽 비중을 늘리는 게 좋을까? 재산세. 재산세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조선시대 후반기 가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인두세를 갖다가 재산세 쪽으로 좀 돌려버리는 것들, 부가기준을 바꿔버리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제도까지 관련된 얘기로서 인두세와 재산세, 네.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재산세는 더 부담이 안 된다. 인두세가 굉장히 크게 부담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 얘기들까지 보였으니까 이제 다음 단원을 볼 수 있겠습니다. 조세의 징수 나오죠? 일단 첫 번째 조세부터 이야기가 설명이 됩니다. 조세는 토지를 농과 밭으로 나누고 비옥도 농사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3등급으로 나눠서 부과했대요. 어쨌든 합리적으로 했다는 얘기고요. 거두는 양은 공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산량의 10분의 1입니다. 고려에서는 토지에 대한 권리로 수도권과 소유권이 있었으므로 토지도 이에 따라 구분하게 되는데 수조권이나 소유권이 국가나 관청에 있으면 공전, 그리고 개인한테 있으면 사전이라고 부른대요. 그리고 민전을 빌려 경작하면 소유자와 경작자가 수확량을 2분의 1씩 나누고 조세는 소유자가 납부합니다. 그리고 소유권이 국가나 관청에 있는 토지도 있었는데 이 토지의 경작자는 수확량의 4분의 1을 국가나 관청에 바쳤대요. 쭉 읽었더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을걸? 자, 앞에 봐라. 이 부분들을 지금 그림을 하나 그려서 설명을 해볼게요. 농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가 농사 지은 거를 결국 누군가한테 뺏기긴 뺏깁니다. 뺏기는 것들 뭐가 있을까? 국가한테 세금으로 뺏기고요. 그리고 땅이 자기 게 아닌 경우에는 땅 주인한테 땅을 빌린 대가를 뺏깁니다. 자, 농민들이 어떤 상태가 가장 좋을까? 자기 땅 있는 게 당연히 제일 좋습니다.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 자영농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 우리가 소작농이라고 불러요. 자, 방금 한 얘기들을 갖다 숫자로 좀 표현해 볼게요. 그렇다면은 농민들 자영농인 경우에 자기가 생산한 거에 얼마를 가지게 될까? 다. 세금 빼고는 다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국가는 노란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국가한테 또는 뭐 수조권자한테 10% 세금 뺏기는 것 빼고는 농민들이 나머지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농민들이 10% 먹습니다. 가장 행복하죠. 별로 뺏긴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땅이 자기 거가 아니다. 어떻게 될까? 땅 빌린 대가가 얼마큼 이게? 방금 읽은 문장이 있었다? 기억 안 나지? 2분의 1. 자, 생산자와 지주가 똑같이 나눠 가진다라고 돼 있다는 얘기고, 반씩 나눈다는 얘기예요. 세금 누가 낼까? 농사 지은 사람이 낼까? 아니면은 땅주인이 낼까? 땅주인이 낸다고 했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게 되면은 국가가 역시 10%를 가져가게 되고, 그리고 땅주인 지주가 40%를 먹습니다. 물론 악랄한 지주는 야 세금 그냥 네가 내 라는 식으로 해서 이 세금을 갖다 농민들한테 밀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원칙적으로는 지주가 세금 내고요. 그리고 불쌍한 농민은 50% 먹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개인 소유의 우리가 민전이라고 얘기할게요. 소유자가 개인 경우 민전입니다. 자, 화면에 소유자가 국가인 경우 이쪽에 공전 되시겠는데요. 국가가 관청의 토지를 빌려서 농사짓기도 합니다. 농민들이. 그런 경우에 좀 싸다고 했었죠. 얼마? 4분의 1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국가가 결국 25%를 가져가게 되는 것이고 농민은 얼마를 가져가게 된다? 75% 농민이 먹는 거죠. 농민들 입장에서 자기 땅을 가지고서 농사 지을 때가 가장 좋은 거죠. 그리고 그나마 나은 게 관청이나 국가의 땅을 운 좋게 빌려서 농사 지을 수 있다면 좋은 거고 사실 이게 최악이자 상당수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청소년들한테 자네 꿈이 뭔가? 라고 자들이 이렇게 대답한대요. 뭐라고? 건물주.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옛날 사람들의 꿈은 뭐였을까? 지주겠죠. 일하지 않고도 자기가 땅만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수확량의 절반 정도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농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하겠죠. 자, 방금 읽었던 문장들 조합하면 이렇게 그림으로 잠깐 표현해 볼 수 있었고요. 나중에 이해한 가면 이쪽 그림하고 비교해 보면서 이해해 보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줄입니다. 지방에서 거둔 세금으로 거둔 곡식입니다. 해변이나 강변에 위치한 조창에 모았다가 배를 이용해서 개경의 좌창과 우창으로 운송하였다라고 합니다. 창은 창고예요. 창고 역할을 하는 관청이 이제 이 창 시리즈입니다. 조창, 좌창, 우창입니다. 좌창, 우창 몰라도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조창은 그냥 지방의 항구에 하나씩 있는 그 지역의 세금 거는 곡식이 모이는 창고가 조창입니다. 이렇게 모은 다음에 배로 운송하겠죠? 곡식 양 많아요. 무겁습니다. 그래서 배를 통해서 수도 개경까지 운송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모은 거 열심히 썼다라는 얘기로 마무리되겠죠? 뭐 관리들 월급도 주고요. 그리고 행사비용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쓰였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 쪽 봅시다. 동나 볼게요. 우리 역까지는 가자. 이제 5분 남았거든? 조금만 더 집중해보자. 일등급을 포기한다는 주무시는거니 조만간에 구분도 찍고 싶은가? 사실 구분도 쉽지 않아요. 저희 사무로 쉬운 것 같아요. 수많은 애들을 제껴야 돼.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공납 지방의 특산물을 바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중앙관청에서 필요한 곡물의 종류와 수량을 분량 단위로 할당하는 주연의 속편이 등장하는데 어쨌든 주연하고 속편이 하나 추가됐죠. 자, 주연 관리가 파견된 지방구역 그리고 속편 파견되지 않은 곳이었죠. 자, 국가에서 시키는데 그래서 중앙에서 파견한 애한테 일단 시켜야겠죠. 그리고 주연에서 관리하는 속편에다가 각각 내용 전달해서 세금 관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있듯이 상비들은 어떻게 집집마다 가호를 기준으로 해서 호적을 기준으로 해서 공물을 거두게 됩니다. 자, 그리고 광물과 수공업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곳이 있습니다. 소입니다. 향부곡소의 그 소입니다. 그래서 소의 거주민들, 특수행정구역, 발만군 농신들이었죠. 분연민에 비해서 일반인들에 비해서 많은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감산지대가 많았었어요. 광물과 수공업품 전문 생산지역 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라 바로 넘어가서 보지요. 공납, 매년 일정하게 납부하는 상공,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거두는 결공이 있었대요. 임금님이 1년에 200상자 드신다, 상공입니다. 그런데 먹고 보니까 맛있어. 야, 더 먹자. 더 걷어와. 또 걷어와. 계속 걷어와. 미친 듯이 걷어와. 이게 결공입니다.
그래서 상공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조정이 된 양이라고 보는데, 근데 별공은 정말 필요하면 임의로 계속해서 걷어낼 수 있기 때문에 별공이 좀 부담이 많이 되기도 했다라고 하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중간에 세력가들이 농간을 부리게 되면, 이상한 짓거리를 하게 되면은 백성들만 고통받았다라는 얘기도 아래쪽에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거지요. 역 16세에서 59세에 이르는 정남의 노동력을 징발하는 제도랍니다. 원칙적으로 양인이 부담합니다. 천민만 아니면 됩니다. 인간 라인이 있어요. 다음 시간에 신분제 얘기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양인이 부담하는데 요역과 군역으로 분됐고, 요역은 노동력, 그리고 군역은 군인이었죠. 자, 근데 정남이라는 이 단어 하나 정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남 한자로 쓸게요. 이 정자 기억나니? 가물병자. 가물병자의 정자가 이었나? 아, 이거였구나. 자, 이 정자 무슨 의미일까? 풍이시다 때 이 영상 한번 했을걸 내가 이거. 무슨 풍이시다? 보물의 적자고요. 농기구를 의미합니다. 자, 이거 농기구야. 그 다음은 알겠지. 자, 이거 무슨 글자? 합자. 자, 그리고 아래에다가 친 다음에 위쪽을 가리고, 이거 무슨 글자? 힘력자. 합치면은 농기구 들고 밭에서 힘쓰는 놈. 성인 남자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정확히 하자면은 농기구예요. 그래서 정남이라는 거는 성인 남자, 농민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농기구 들고 밭에서 힘쓰는 놈. 그래서 이 성인 남자들이, 농민들이 군역의 임무를 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옛날에 시험 문제 사악하게 되던 시절에는, 자, 고려시대의 정남의 기준은 뭐였니? 16세부터 59세까지였을까? 아니면 16세 이상이었을까? 아니면 20세 이상이었을까? 이런 식으로 짜증나는 문제도 있지만은, 요즘에 여러분들한테 고등학교 수준이나 수능에서 그런 수준 문제까지 내지 않는 거로, 여러분들은 정남은 성인 남자다 라고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양인만 해당됩니다. 천민에 해당되지 않고 당연히 노비도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주요 세 번째 도와 관련돼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